이동통신사들이 요금제를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실적이 둔화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분기 실적이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이동통신 3사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을 9,179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에 8,782억 원보다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치열한 마케팅 전쟁이 벌어진 지난해 2분기에 3사는 총 1,68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도입으로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어 이 통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가입자당 매출액이 개선되고 있고 LTE 전환을 미루던 가입자들이 대거 LTE로 이동하면서 1인당 매출액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